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저에게 빨간 상승에 힘을 주소서. 나의 반쪽, 나의 종목, 어디에? 인주야 시집가자입니다. 여기 있는 롱앵커를 포함해서 우리 네. 이 방송 식구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새롭게 만들어진 코너인데요. 예. 매일매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뽑아준 종목을 골라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사실 시장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데 눈 크게 떠서 좋은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앞에서 어떤 예고편이나 그 영상 나갈 때마다 옆에서 원인주 앵커가 그렇게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심적인 부담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원 앵커를 도와줄 4명의 전문가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그 4명의 포트플래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명의 포트플래너입니다. MTNW의 하채규 전문가 함께합니다. 성장주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하이투자증권 명동지점 영업부의 이창환 차장과도 함께했는데요. 실적 계속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SK증권 남양주 지점의 조상기 PB 함께하는데요. 역시 주도주 발굴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인타홀딩스의 한만식 대표입니다. 역시 수급 보정과 주도주 눌림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제 첫 방송, 어제 제 선택은 셀트리온이었는데요. 포트폴리오와 함께 점검을 해보실까요? 수익 내고 있을까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어제 전문가께서 제시해주신 매수 가격보다 5,000원 아래에서 매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체결이 됐습니다. 지금 수익률은 2.7%가량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예. 대신 원인주 앵커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종목 상신 EDP 보도록 할 텐데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적 수익률 2.45% 역시 힘든 시장에서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제가 약간 살짝 더 높네요. 진짜 살짝 그랬네요. 네. 근데 요즘 변동성 장세라서 저 좀 마음이 편치 않아서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셀트리온 바로 매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 네. 또 빈 포트가 나오겠네요. 예, 오늘 한번 예. 채울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응원과 조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고요.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조언의 메시지 이쪽으로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할 두 분 만나봐야 되겠죠? 오늘은 SK증권 안산지점 조상기 연구원 다인탑 홀딩스 한만식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주시는 그 종목에 제 결혼 여부가 달려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조금 좀 힘을 좀 주세요. 예,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제 결혼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실지 각오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조상기 연구원님. 아, 예, 저는 뭐, 앞서도 나왔지만, 주도주 섹터 내에서 종목을 편입할 예정이고요. 저점에 있는 주도주를 편입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 내서, 원인주 앵커님의 결혼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한만식 대표님, 지금, 뭐, 금리도 너무 없고, 뭐, 부동산도 뭐, 힘들다라고 해서 지금 대기 자금이, 그러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다 끌어다가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언제 사요라는 질문은 저도 개인적으로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뭐 오늘 그 대통령 특별 뭐 얘기도 있었는데요. 일단 저는 시장 자체는 한 번 더 충격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뭐 개인 투자들 지금 삼성전자를 뭐 상당히 많이 지금 3월달 들어와서 매수하고 있는데 한 템포 조금 물러서서 조금 더 기다리자 이달은 지나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매수 적기는 4월로 보시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조금 물러서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바닥 아니다라는 관점이신데요. 오늘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종목은 가져왔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예, 뭐 오늘 장중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예. 예, 지금 뭐 마이너스권까지 지금 바뀌어서 뭐
장중에 22% 올랐다가 지금 6%까지 빠지고 있는데요. 오히려 빠질 때 매수해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예, 교육 관련되는 종목도 오늘 뭐 이슈가 있었죠. 2시에 예. 계약을 연기한다라고 해서 교육 온라인 관련 교육주 제가 가져온 오늘 종목은 메가엠드라는 종목인데요. 예. 예, 장중에 22% 올랐다가 지금은 5% 6% 지금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 긴 추세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저는 뭐 재료가 소멸됐다.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고 해서 오늘 장중 고점이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건 맞는데 지금 이 교육 테마가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보진 않고요. 일단 계약이 4월 6일로 연기됐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4월 6일 날 뭐 계약을 해야겠죠. 네, 그런 바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꼭 이 온라인 교육 문제가 4월 6일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코로나19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는 뭐 온라인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이 4월 6일 계약과 상관없이 올해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꼭 온라인 테마 말고도 또 그 교육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취업이나 일자리 테마에도 포함되고 있는 종목이어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처럼 저렇게 급락 나왔을 때는 오히려 매수로 들어가도 그리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솔깃한데요. 저희 방송 네. 초반에 속보로 하단 자막으로 좀 나갔습니다.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전국 학교 계약 한 번 더 미뤄졌습니다. 4월 사상 처음 있는 계약일이고요. 2주 더 미루기로 했고 이에 따라서 대입 일정도 조정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라는 말이 떠오르는 게 관련주가 이 소식 전해지자마자 급등하고 있던 그 종목들이 상승폭 다 반납하고 급락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오히려 떨어질 때 매수의 기회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 가격 전략이 중요해지는데요.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제 오전에 준비할 때는 뭐 준비하고 나서 가격이 상당히 또 올랐었고 지금은 오히려 제가 제시한 그 당초 가격보다 많이 빠져 있는데요. 지금 3,900원대 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저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3,900원 이하 매수 손절가는 3,000원 정도 잡고 목표가는 5,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마네요. 딱 오늘 시작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 테마의 중심 그 종목 가운데 하나 메가 MD 주셨고요. 현재가 괜찮다. 지금 많이 싸졌다라는 관점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어서 우리 조상기 연구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트렌디한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저는 뭐 트렌디한 종목은 아니고요. 저희 그 투자자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신 KMW라는 종목 가져왔습니다. 5G 관련주. 예, 네. 요즘 많이 눌려있던데요. 네, 오늘 시장은 뭐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쪽이랑 그리고 5G 통신장비 쪽이 아무래도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일장에서 뭐 RFHIC라던가 KMW, 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까지 해서 모두 상승 중입니다. 5G 시장을 제일 먼저 선도했던 한국에 이어서 이제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정부들이 올해도 2020년도에 투자 규모를 굉장히 크게 예상되는 산업 섹터고요. 정부가 금리를 낮추고 양적 완화를 하는 시점에서 이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투자되는 쪽이 상당 부분 5G 통신 쪽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G 쪽 투자는 그 투자 규모도 크기도 하지만 투자 기간도 뭐 5년에서 10년 정도로 굉장히 길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일수록 오히려 저가 매수하기에는 좋은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제가 KMW를 고른 이유는 이번 폭락장에서 2019년도 고점 대비해서 한 50% 정도가 하락한 이 낙폭 과대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해서 2020년도에 중국이나 북미 그리고 일본 쪽으로 해외 신규 매출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대비 3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이 감안할 때 주가 하락폭이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는 시점이고요. 동사는 RRH나 안테나 필터와 같은 통신 장비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기지국 핵심 장비를 제조하고 있어서 미국의 스프린트나 삼성전자로 나,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5G 통신장비용 MMR 장비를 노키아와 공동 개발 연구를 해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도 어느 정도 다변화된 상태입니다. 중국의 GTE까지 고객사를 확보하면서 향후에는 후시츠나 라쿠텐과 같은 일본 고객사까지 확보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 일본, 중국, 유럽까지 이 다양한 국가로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라서 현재 시장에서도 좀 주가가 오르고 있고 향후에도 주가 어느 정도 버텨주면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좀 크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뭔가 5G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거는 같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좋지 않아서 여기에 같이 휩쓸리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 괜찮을까요? 가격 전략 어떻게 주시겠어요? 시장의 어둠 속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RFLCC가 굉장히 크게 상승했던 점이 있었고요. KNW도 마찬가지였고 뭐 오일솔루션도 6%, 인와이어리스 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 속에서 조금 힘을 내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조금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좀 했고요. 매수가는 현재가보다는 조금 낮게 저점으로 판단해서 42,000원 정도 선에서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46,000원, 손절가는 40,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목표가 좀 잘 기억해봐야겠네요. 42,000원 제시해주셨고요. 손절가 40,000원 짧게 잡아주셨습니다.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KMW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두 종목 나왔습니다. KMW 그리고 앞서서 메가 MD. 아, 어떤 종목을 담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어떤 게 더 나아 보여요? 저는 투자 성향이 되게 장기적이거든요. 개인적으로 5G 좋아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네. 아, 괴롭네요. 5G 사실 저도 눈여겨보고 있긴 합니다. 네. 네. 아, 언젠가 실적 잡히고 예. 회복하겠죠. 근데 그 언젠가 될지 모르니까. 아이, 그거 알면 도사죠. 네. 2008년대 금융위기 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뚫고 가고 지하 벙커까지 내려가고 막 네.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럼 뭐 뽑으실 건데요? 어떡할까요? 그냥 담지 말까요? 고민이 되네요. 일단 영롱앤커가 5G 본다고 했으니까 저는 메가M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 시장 변동성도 많고 해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죠. 워낙 이제 그 시장에서 테마주가 순환매가 돌고 있으니까요.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대신에 좀 그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좀 잡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는 걸로 하고요. 아, 손절가는 지금 3,685원이니까 여기에서 그 매수한 금액에서 한 10% 밑으로 내려가면 손절하는 것으로 약간 타이트하게 잡고 한번 내일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길게 가는 종목이라기보다 짧게 끊어가는 전략으로 한번 오늘 접근을 보는 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한마디 좀 해주시죠. 화이팅 하시고 저는 내일 예. 5G 종목들이 얼마나 잘 가는지만 계속 보고 있겠습니다. 예. 시간이 오늘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온인주 앵커가 우리 운용 방식에 대해서 예. 어제 얘기를 잘 말씀을 못 드렸잖아요. 급하게 끝나느라 시간이 예. 없었죠. 설명 좀 해주세요.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그 인주야 시집가자 포트폴리오는 총 10개 종목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매일매일 고른 종목들은 포트플래너가 제시한 매수가를 참고해서 포트에 편입을 하고요. 수익 실현과 매도 여부는 포트플래너들이 출연하는 요일 또는 방송을 통해서 추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500억 원 미만의 종목과 관리 종목 또 정리 매매 종목들은 제한할 수 없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앞으로도 특히 온인주 앵커의 그 칼 같은 가격 전략으로 또 예. 포트폴리오를 계속 꾸려갈 테고 저도 온인주 앵커의 픽을 받지 못한 종목들을 또 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수익률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시청과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제가 온인주 앵커 계속 얘기할 때 유튜브 채팅창을 잠깐 봤는데요. 예. 도와달라고 했더니 예. 굳이 결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나, 이렇게 세상에. 하시면 저희가 예.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 관점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온인주 앵커의 시집가기가 좀 더 빨리 이제 숙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과 전략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예, 여러분들 계속 응원해 주셔야 합니다. 뭐 굳이 갈 필요가 있냐 하시면 제가 많이 속상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을 기대하면서 내일 또 좋은 소식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맛 여기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